아니 근데 취미 삼아 이렇게 보러 다니는 취미요? 취미 삼아. 아, 취미 삼아.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걸 취미로 알아봐. 아니 심각하게 그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네. 그냥 알아봐요. 정말 그게 그냥... 누구냐면은 정말 맨날 그렇게 답답하게 안 넣는지 맨날 집에서 김치당 왜 김치를 담고 맨날 사람들 나눠주고 아니 그리고 즐기라니까 내가 아니 나는 그게 좋아 클럽도 가고 아니 아니야 나는 그냥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거보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여유있게 나는 이렇게 집에 집에 있는 사람 처음 봤다 처음 봤다 15일을 집에 있더라 하루도 안 나오고 집에서 뭐해? 뭐하긴 오빠 이 프로그램을 봐 내가 집에서 뭐 하는지 나 반드시 볼 거야 오빠도 싱글이네 그러니까 오빠 비행 소년이야?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?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니까? 너 조용해 너 조용해 얘기 좀 하자 결혼을 하고 싶어? 아니면 그냥 나? 난 오빠 미치도록 결혼하고 아니야, 싶어 아니야.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난 왜? 그런 줄 알았어 눈이 높아 아 눈이 높아? 어 눈이 높아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 얼마 근데, 볼까? 어 내가 얼마 근데, 볼까? 어 내가 아, 아 너무 아, 올라갔어요 진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뒤에가 문제야 어 얼마 근데, 볼까? 어 내가 얼마 근데, 볼까? 어 내가 얼마 맞아 언니 취임새 내가 너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 너 때문에 나 혼자 얘기하니까 부모님하고 조금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좀 그동안 뿌린 데가 많아. 축이 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더라고.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. 그래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어. 하거나, 요즘에는 핸드폰이니까 맞아, 모바일 맞아. 핸드폰을 보내면서 무슨 문구가 생겼는지 알아? 뭐? 계좌? 계좌번호. 맞아. 되게 정 없이 계좌번호가 있고 우리가 뭐야, 아 그래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래. 나는 오히려 그 자리에 못 가고 축의금을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냥 알았어 언니 결혼식에 우리가 축의금이야? 축의금만 줄게 What? 언니가 축의금 줬다며 축의금 때문에 너무 안 가고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만 보내는 건 이상하지 돈을 안 보내고 사람이 오는 게 낫죠 어 맞아 맞아 아 축의금이야? 축의금만 줄게 언니가 축의금 좋다며 축의금 좋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입 세게 넓게 표정 봐줘 표정 봐줘 올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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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너네 빠지면 난 어떻게 해야 돼? 축의금 좋다 우리는 성금이 좋다 축의금 가깝아지고 그것도 되게 유행이래 요즘에 혼족이기 때문에 요즘에 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배우잖아 자녀가 없잖아 상조 어? 상조 저번주 같이 알아봤었던 상조 상조 아니야? 저번주 같이 알아봤었 상조 아니야? 안 알아봤어. 뭐야? 유행이래 언니 요즘에. 이게 아니 정말 그래. 상조하고 또 뭐 있냐면 실버타운. 실버타운 알아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. 아 상조는 네. 자기가 본인의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? 네. 아 본인 거를 네. 가입을 하는 거예요? 그런 게 요즘에 있대요. 부모님 거가 아니라? 부모님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자기 걸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.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서?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. 그럼 본인 묘자리도 알아보고. 아, 요즘에 그런 거 있다 그러죠. 아니야, 본인 모짜리 알아보는 사람은 봤어요. 진짜? 아니, 우리 나이 또래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. 왜? 아니, 벌써? 저 생각해요. 생각하시잖아. 네. 벌써요? 아니, 근데 취미 삼아 이렇게 보러 다니는 취미요? 거예요. 취미요? 취미 삼아? 아, 취미 삼아.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걸 취미로 알아봐 아니, 심각하게 그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네. 그냥 알아봐요. 정말. 그게 그냥... 누구냐면은 송은희 씨하고 김숙 씨하고 본인들 묘자리 그냥 한 번씩 가서 보면서 내 묘자리도 봐준다고 그래서 아니 됐다고 합장은 원치 않는다고 근데 아니 합장하자고 이렇게 늙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봐준다며 그냥 슬슬 보러 다니는 거예요